그만 들어. 목소리 진짜 좋다. 그만 들어. 나 노래 너무 잘하는데? 아니야. 잘하시는데요? 그러니까. 아니야. 저는 허스키할 줄 알았거든요. 노래할 때 오히려 더. 근데 너무 청아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그때 그 노래 듣고 음색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어요. 너무 좋아요 목소리 진짜 진심만. 아 잘한다 목소리 너무 좋은데. 둘이 서 있으면 너가 앉을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옆에는 의자에 앉고 네 무릎에 앉는 거야. 아니 내가 누나 무릎에 앉을게. 아니 그래도 돼. 웃겠다 이거. 우리 하나만 찍어줘. 나도 얘랑 그렇게 막 오래 있진 않았으니까 차라리 내 눈을 보지 누르는 눈을 잘 안 보네. 아 누나 눈이 오. 아 진짜? 아 이쁘셔. 형 와이프인데 그럼 이쁘지 안 이쁘니? 도련님도 나중에 한번 누워보세요. 아, 네 우리 둘밖에 없어요. 얘 잘 쳐. 피아노 한번 쳐줘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멋있다. 아, 으씨, 나도 쳐줄 거야. 지금 뭔가 너무 막. 걱정 안 해도 돼. 괜찮아, 내가 있지. 물 장난? 물 줄까? 사실 제가 결혼했거든요. 제 와이프예요. 다시 한번 우리 장도현 씨에게 감사한 말씀 드려요. 그냥 그땐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스킨십 받는 걸 더 좋아해요. 그 부러운 눈빛들을 받는 게 좋아요. 괜시리 웃음이 나 또 생각이 나 사랑이란 게. 아까 얍짤하게 보여드렸던 그 무릎 위에 앉는 퍼포먼스는 여러분이 못 본 걸로 해주세요. 제가 34살의 나이를 잊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어른처럼 행동해가지고 이뻐서 괜찮아요. 아, 죄송하네요. 결혼을 한 사람이라서. 아, 누나 공연관 안고 부진 분 계세요? 아니요. 노래 너무 잘해요. 아니, 혹시 여기 저희처럼 연상연하 커플이나 연상연하 분이 계세요? 있어도 손 안 드시겠죠? 20대를 따라가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.
못할 것 같아. 드라마처럼 멋있더라. 아, 진짜 섹시했어. 너가 무릎 위에 앉았는데 네 무릎에 내가 앉아야 되나라는 찰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편했어. 아니 왜냐면 무릎이 앉아 좀 민망한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. 아니야. 애들 귀여워? 어? 애들 귀여워? 네, 나 애들 좋아해. 아 그래? 다행이다. 애기 좋아한다. 애기 좋아한다. 오케이.